세계적인 경제대국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상 이런 경제, 금융, 이 돈에 관한 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. 왜냐하면 학교 시간에서 자라나면서 교육 시간에 투자에 대한 걸 나오진 않아요. 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. 돈의 원리, 이 돈의 심리학 말씀드렸죠? 이 돈의 원리, 돈을 이해를 해야 돼요.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돈 아닙니까?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다들 목표를 세우고 뛰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, 다들? 대부분 보면 경제, 금융, 이 돈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. 또 며칠 전에 제가 새 가슴 말씀드렸죠? 정말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뿐만 아닙니다.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. 또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. 밀어붙이는 힘이. 또 결단을 해야 돼요. 결정. 주가가 막 오르내리잖아요. 마음이 약하잖아요. 결단력이 약하잖아요. 그거 함부로 쉽게 못해요. 막 무서워해요.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, 피 같은 돈이. 그러니 추진력이 부족한 사람,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, 행동력이 약한 사람, 주가 하락에 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, 우왕좌왕해요. 주식 투자의 경험 없단 말입니다. 또 절약 말씀드리죠. 소비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, 남달리. 그럼 반면에 절약 정신이 약한 것 아닙니까? 절약 말이 그렇지. 이 절약 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거를 계속 정말 쇠뇌가 되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뇌에 주입을 시켜놔야 돼요. 그래야만 절약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. 또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 자꾸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될것 아닙니까? 또 미래, 노후에 대해서 준비도 못했습니다. 대부분이. 계획이 없어요. 대책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. 미래를 보고. 또 제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리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정말 이 정주영 현대그룹 그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. 많은 분들이 존경하실 거예요. 이번에 좋은 말, 명언 몇 가지 함께 합시다. 열심히 절약하고 모은다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. 아유, 작은 부자 되기만 한다면. 근데 그걸 행동 안 하고 말로만 해서 작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? 자, 여기 사진 한번 봅시다. 돈이에요, 달러. 100달러죠? 100달러가 작은 뭉치가 1,000만 달러입니다. 그게 열무금이에요. 그럼 10만 달러네? 크게 사람의 손으로 잡고 있는 게 10만 달러예요. 이거를 세어보면 16개, 160만 달러예요. 160만 달러? 그러면 현재 1,300원으로만 계산해도 약 20억입니다. 20억. 지금 눈에 보이는 이돈 덩어리가 20억 원입니다. 부자는 정말 서울, 경기, 이 수도권에 뭐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벌써 10몇억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. 평생을 일하고 모아도 이 20억을 만들질 못합니다. 더군다나 내가 월급 생활을 하고 크게 사업하지 않는 한 월급 생활을 해서 이 2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? 못 만들어요. 아무리 계산해도 못 만들어요. 그러니 집 없는 사람이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려면 돈 하나도 안 쓰고 십몇 년을 모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돈을 안 써요? 먹고 살아야 되는데.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나머지를 모으더라도 이 돈을 평생을 모으질 못합니다. 근데 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사업을 해야 돼요. 사업? 사업한다고 누구든지 다 성공해요? 사업에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? 자영업자들. 특히 이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죠? 음식. 진입 장벽이 높다, 낮다 이런 말 있잖아요.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돼. 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정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다 거기 주주 아닙니까? 세계적인 구글, 아마존, 애플 우리 다 구글 주주 아닙니까?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데는 진입 장벽이 높죠. 근데 누구든지 자본만 있으면 그냥 또 쉽게 할수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거 말고 그냥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잖아요. 뭐 치킨집이라든지 무슨 프랜차이즈라든지. 그런데 그런 장사, 사업한다고 다 성공해요? 아니죠. 70% 망해요. 30%도 안될 거예요, 아마.
사업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주로 사업과 또 하나 중요한 거 투자예요. 투자를 이 위험성,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. 20억? 이것만 있으면 나 평생 먹고 살 텐데 얘네들이 계속 돈을 만들어내거든. 닭이 알을 낳듯이. 그렇죠. 이 중에서 난 매달 조금씩만 써. 나머지 남아있는 돈이 계속 돈을 만들어내요. 24시간 일해서.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지금 이 위험성을 리스크를 안고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? 열심히 절약하고 모은다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또 하나,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. 나는 할 수 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책상 위에, 내 밥상 위에, 식탁 위에 이런 거를 딱 좌우명을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?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. 나는 꼭 해낼 거야. 목표 달성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주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. 한 번만 딱 하고 말 거라면 뭐하러 그런 걸 딱 붙여놓습니까? 식탁 위에, 책상 위에.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입니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추진력이에요. 결단력이에요. 근데 이런 건 약한 분들, 우리 이 조직 속에서 이런 거를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혼자서는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약세장에서 사실 혼자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. 아무리 10년 투자를 했다 그래도 혼자서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? 또 정주영 회장님의 또 한 말씀.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. 모든 일의 성패,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.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? 저는요.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.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. 저는 내가 맞다, 옳다 생각하면 저는 끝까지 밀어붙여요. 저는 제 자신의 생각에도 저는 추진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 행동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모든 분들께, 우리 신흥가족분들께 꼭 전파해드리고 싶어요.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 강세장 말씀을 룰루랄라 하고 놀면서 뭐 콧내를 부르면서 하겠죠. 그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장기 투자하다 보면 깊은 웅덩이도 있잖아요. 제가 모건하우젤 이 책에서도 좀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. 이거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.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확률은 하루로 치면 5대5. 하루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죠. 1년으로 보면 68%, 10년으로 보면 거의 90%, 20년으로 치면 100%.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해요. 제가 이 모건하우젤의 책 돈의 심리학 거기서 제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. 어디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을 한다. 훌륭한 조언이다.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? 네, 우리 알아요.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. 어디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 는 말을 한다. 훌륭한 조언이다.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?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유지하고 이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? 알고 있죠? 참 힘들죠?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. 제가 어젯밤인가 올려드렸죠? 뭐라 그러죠? 썸네일. 뒤늦게 뛰어들어갔고 왜 나만 뺐냐고. 당신이 빠진 거야. 나중에 강사장 오면 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없지만 본인이 뭐 당연히 스스로 빠진 거죠. 그랬다가 나중에 강사장 오잖아요. 제가 책에서 읽어드렸듯이 강사장 오려면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해요.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따라 사야 되니까.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약세장에 안 사고 돈을 벌겠다 생각해요. 약세장에 사야지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명한 분들이에요. 지금 이것을 견뎌내잖아요. 앞으로 한 달, 두 달 아닙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. 견뎌만 내면요. 이 돈이 크게 불어나요. 주식 주가 보지 마세요. 수량만 보세요. 가장 중요한 게 수량이에요.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.
그럼요. 그 대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는 변동성, 공포, 의심, 불확실성,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. 이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 보기 전에는 간과하기 쉽다. 이런 거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거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? 변동성, 공포, 이런 거다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은 유명한 책들이 나온 거하고 다 똑같아요. 또 경험치 아닙니까? 또 틀린 말 아닙니다. 여러분들,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. 누가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뭐코 껴서 이저소 보면 이코 껴갖고 뭐 따라가는 겁니까? 내가 결정하는 건데. 근데 그것을 혼자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. 결단력, 추진력 약한 사람들, 이 공포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겁니다. 나중에 주가가 막 올라가면 누가 현금을 들고 있어요? 지금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죠, 돈이. 그 은행이 다시 또 주식시장 들어와요. 이게 역사의 되풀이에요.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하고 약세장이 되면 돈이 은행으로 쫙 몰려가요. 안전자산. 그러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뉴스 나오죠? 그러면 은행에 있던 게또 주식시장 막 들어와요. 이런 말도 흔하잖아요. 뭐, 아주머니가 뭐, 애 없고, 뭐, 증권장에 나타나면은 뭐, 꼭지라든지. 이런 말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, 주가가 올라가면 너도 나도 막 따라와요. 분명해요, 그것은. 우리는 그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한대요. 야, 이 약세장에서 내가 저 가격에 내가 샀어야 되는 건데. 이렇게 후회를 해요. 그게 주식이에요. 여기까지 끝!